연주가 찾는다. 오늘은 청룡책을 읽어볼게요. 이 차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 흘러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따르던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함께 기다리었어요. 오순절 축제 기간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했어요.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더니 그들이 모여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약속된 선물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기간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했어요. 시장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더니 그들은 모여있던 집 안에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는 불같이 생긴 것이 그들에게 각각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채우자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 그 다음에는 붉은 색인 것이 그들의 가끔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채우자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하고 있어. 그들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온 유대인들이 광경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하고 있어. 그들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오래전에 약속된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나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오래 전에 약속된 것을 메시야 이신 예수님을 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당신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져 하나님의 그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들은 슬픔에 가득 차 물었어요. 악한 곳에서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들은 슬픔이 가득 차 물었어요. 악한 곳에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 용서하고 주님의 성령님을 주실 겁니다.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 일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첫 시작이 되었지요.
명이 새로 받았어요.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해 고도 받기 위해 촉 시작이 되었지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뉘우친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나요? 언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